테넷은 그냥 재미로 보기에도 좋은 영화지만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단순히 감독의 상상력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해서 정말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거나 과거로 돌아가는 게 가능한지 말이죠. 영화의 기반에는 나름의 과학적 근거가 있고 짤막한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테넷은 관객에게 다소 난해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Don't try to understand it. Feel it.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면 정말 그냥 느끼기만 한 채로 영화관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해 과학 이론을 약간만 알고 있다면 테넷을 더 재밌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테넷에 나온 과학 이론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이론은 엔트로피와 맥스웰의 악마입니다. 티저 영상에도 나오는 바로 이 장면은 영화의 초반부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대사뿐만 아니라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는 내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맥스웰의 악마와 엔트로피입니다. 두 종류의 향수가 각각 다른 방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 사이에 있는 문을 열면 향수 분자는 다른 방으로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엔트로피는 언제나 증가한다는 열역학체 이법칙 때문입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정도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개입이 없을 때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현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깨진 유리잔은 다시 붙지 않고 미지근한 물은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로 다시 나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은 점점 어질러집니다. 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에너지를 투입해 일을 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우주는 점점 무질서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를 무질서로 해석하는 것은 불운한 천재였던 루트비히 볼츠만의 공식에 근거합니다. 이처럼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하므로 만약 유리컵의 이동을 찍은 비디오를 거꾸로 재생한다면 우리는 즉각 이상함을 느낄 것입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동하는 현상은 에너지의 외부 투입 없이는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시간을 엔트로피의 증가로 느끼는 셈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두 종류의 향수 분자가 우연히 다시 나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것은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존재하지만 매우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제 맥스웰의 악마 또는 맥스웰의 도깨비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향수 분자가 섞여 있는 방의 문 가운데에서 분자의 흐름을 통제하는 악마가 있다면 어떨까요? 맥스웰의 도깨비는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맥스웰의 악마와 엔트로피의 역전을 알고 있다면 영화의 초반 장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중반 부분부터는 반입자와 쌍소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입자를 완벽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과학자인 폴 디렉은 전자의 반입자, 즉 전자와 질량이 같으면서 전하는 반대인 양전자를 1931년에 예견하였고 바로 다음 해인 1932년에 칼 앤더슨이 양전자를 발견합니다. 실제로 최초의 반입자가 발견된 것이죠. 전자와 양전자가 서로 만나면 쌍소멸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와 양전자가 사라지고 고에너지를 가진 광자, 즉 감마선이 방출됩니다. 감마선은 방사선 중에서 투과력이 가장 강합니다. 현재는 광자 두 개를 충돌시키는 정반대의 과정으로 양전자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으며 자기장 안에서 몇 주 동안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바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는 자신의 반입자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자는 시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CPT 정리 때문입니다. 양자 장이론에는 CPT 정리라 불리는 매우 유명한 정리가 있습니다. 알파벳 각각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입자를 반입자로 바꾸는 변화는 소위 C로 불립니다. 그리고 마치 거울처럼 공간을 반전시키는 변화는 P로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T는 시간을 거꾸로 되짚는 변환입니다. 세 가지 변환 모두 테넷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CPT 정리는 모든 물리적 상호작용에 CPT 변환을 동시에 가한다면 물리적 원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것은 재밌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입자가 반입자로 바뀌는 C 변환은 PT 변환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입자의 반입자는 해당 입자의 시간과 공간을 반전시킨 입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테넷의 인버전 기술은 엔트로피를 역전시키는 맥스웰의 악마 또는 입자를 반입자로 바꾸는 기술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반전성은 테넷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 인식하는 세계 전체의 열역학적 엔트로피가 역전된다면 우리의 뇌는 이러한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스티븐 호킹은 시간의 화살이 최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연력학적 화살이고, 두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는 심리적 화살이며, 세 번째는 빅뱅이라는 우주론적 화살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엔트로피의 화살과 심리적 화살은 같은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엔트로피의 화살이 거꾸로 흘러간다면 우리의 심리적 화살 또한 거꾸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심리적 화살에서 미래를 기억하는 정반대의 심리적 화살을 갖게 됩니다. 테넷의 이야기 중반은 반입자, CPT 정리, 시간의 역화살 등을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영화 전체에 걸쳐 재현되는 시간 개념을 이해하려면 고전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박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동일한 현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은 과거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뉴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공간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 물리학은 절대적 시공간이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적 시공간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단 하나의 시공간은 허상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런 모양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시공간 구조를 무코프스키 시공간이라 부릅니다. 이 이름은 시공간의 기하학을 최초로 다룬 위대한 수학자 민코프스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시공간에 존재하는 각각의 원뿔을 광원뿔이라 부릅니다. 광원뿔에는 한 사건의 과거와 미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원뿔의 점을 기준으로 과거 원뿔과 미래 원뿔로 구분됩니다. 왜 하필 원뿔의 모양일까요? 빛은 시공간의 임의의 점 P를 지나며 공간상의 여러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광원뿔은 시공간에서 P점을 지나는 빛이 쓸고 지나가는 궤적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원뿔들을 통과하며 궤적을 남기는데 이 궤적을 세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질량이 있는 입자의 세계선은 언제나 빛 원뿔의 내부를 지납니다. 그리고 세계선의 두 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없는 빛의 입자인 광자의 세계선은 언제나 원뿔의 경계면을 따라 이동합니다. 광자의 시간 간격을 계산해보면 언제나 0이 나옵니다. 즉, 광자는 시간의 흐름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질량이 있는 입자가 원뿔의 외부로 이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제약 조건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엔트로피와 반입자는 그렇다 쳐도 시공간에서 빛원뿔을 이탈해 과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닐까요? 사실 민코프스키 시공간은 이렇게 예쁘게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력에 의해 광원뿔과 광원뿔이 속한 공간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또한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 닫힌 시간골 곡선이 형성됩니다. 이 상황에선 인과율 위배가 발생합니다. 즉, 하나의 사건에서 출발한 신호가 과거로 진행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전의 과거가 미래가 되는 셈입니다. 이 가능성을 처음으로 알아차린 사람은 불완전성 정리로 수학사의 이름을 영원히 남길 아인슈타인의 친구 쿠르드 괴델이었습니다. 또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어떤 입자가 다음에 어디에 있을지는 단지 확률로만 예측 가능합니다. 가능한 위치가 확률 구름 속에 표현될 뿐이죠. 이것을 중첩이라 부릅니다. 중첩의 개념은 민코프스키 시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자역학을 시공간에 적용하면 모든 광원뿔이 진동하며 중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미래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의 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테넷의 전체 구조는 인과율 위배로 치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율 위배는 할아버지 역설을 일으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로 가서 당신의 할아버지를 죽인다면 당신은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스티븐 호킹은 두 가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하다 해도 역사에 당신이 할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기록이 없다면 당신이 역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했을 때 당신의 자유의지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 역사 가설로 과거로 간다면 수많은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테넷이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은 또 다른 재미를 줄 것입니다. 테넷에 나오는 이름들엔 나름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마방진이라 불리는 사각형 안에 테넷의 등장 인물들을 집어넣으면 동일한 알파벳의 배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순서로 번호를 매겨서 모두 더하면 10입니다. 이처럼 테넷에는 많은 퍼즐들과 물리학적 법칙들이 숨어 있으므로 물리학을 배우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제목도 10을 이용해 만들었고 이 동영상의 길이도 10분 1초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빠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의 제작 과정과 각종 소식들은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입니다.